지난 12월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다 생포된 간첩 전충남과 이상규가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작원 일명을 다대포 해안에서 올해 12월 3일에 접선해갖고 그가 이미 부산 지방에서 려한 그 국가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또 인민들을 사회적 혼란을 조성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그날 밤으로 그 지대를 리탈해서 서영선과 만나서 기지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말경에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무들이 있는데 와서 자랑삼아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전파 감청에서 아무 해도 간 결과 대구 미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이런 전파를 감청했다 이렇게 말을 자랑삼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미문화원 폭파 이 사건도 역시 남조선에서 그 반미 감정이 높아서 남선 청년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작원이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구나 하고 긍지 높이 자부심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청와대 습격을 기도한 김신조도 살려주었다고 본인들의 신병 처리에 낙관하면서 이상규는 제가 진정 여기가 인권 옹호를 위해서 모든 것이 복종하고 정부가 떡 있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살간지는 모르겠지만 내 1년 내에 그것이 정확히 파악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사람이 되지 말라 해도 저는 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다음 거기서 또 북한 괴뢰가 최근 대남 공작원들에게 범아 암살 폭파 사건의 실패에 대한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전충남과 이상규는 김정일의 진필 과업 지시를 받고 난파됐다고 증언하면서 북한의 청진과 원산 등 사계소에 1,600여 명의 공작원이 남한의 주요 시설 폭파 훈련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